광대한 자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연해주. 무심히 눈을 들어 어디든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것. 그 풍광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서 가슴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곳곳에 버려진 무덤처럼 묻혀있다. 연해주는 우리에게 그런 곳이었다. 이제 연해주는 평화의 시대에 통일을 열어줄 통로다. 북방 경제의 첫 출발지.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해동성국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연해주는 어떤 곳인가? 굶주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맨손으로 땅을 일군 곳.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혹한 속에 맨몸으로 쫓겨나 강제 이주 수송열차를 탔던 곳. 일제에 맞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뿌리며 싸운 곳. 이제 남과 북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희망의 땅이다. 호시에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행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은 러시아 각지에서 철강한 석탄을 해외에 운반하는 산업항구 유명하다. 지금 이제 뒤쪽에 보이는 항구가 포시에트 항구입니다.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군들이 이용했던 항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석탄을 이제 수출하고 그다음에 석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항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아마 지금 포시에트 항구에서 이제 부산이나 포항이나 광양항 쪽으로 운반하는 석탄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항일 투쟁지 크라스키노로 가는 길. 하산스키군에 속한 이곳은 러일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다 순직한 크라스킨 중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용맹스런 러시아군의 요새로 건설된 도시. 전망대엔 그들을 기리는 기념탑이 상징물로 서 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의 국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망대. 하산스키군은 3개국의 접경지대로 경비가 삼엄해 제재 없이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은 이곳까지다. 아, это всё на проблеме это в Китае, да? Да. А, это сколько километров? Я не знаю, 100%. Ну, 100%. Ну, почти. Ну, не знаю, километров 30-40 где-то. А, 30-40, да? Ну, понятно. 이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한 3, 40km 정도 되는 거고요. 아, 아이타. 아이타 그 코리아. 아, 스비네 코리아입니다. 네. 뭐, я не знаю, 100% какую Корею. Именно Корея. 아, 코리아다. 아, 그래서 아마 왼쪽 길로 가면은 아마 북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보이는 두만강. 그리고 그 건너 산자락 끝 연추아리 마을. 이곳에서 시작했다. 맨손으로 터전을 가꾸었던 것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사를 시작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아직 안개 속 같지만 남북이 함께 열 북방 경제의 시작도 이곳이다. 러시아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는 핫산역.
그곳으로 이동한다. 비포장도로로 이어진 길을 달리는 동안 일반인 금지 구역이라 지나치는 차량이 하나도 없다. 하산역은 북의 낮은 선봉까지 가는 직통열차의 출발지다.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 하산역입니다. 그래서 하산역에서 54km를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낮은 선봉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꿈에 그리던 꿈의 실크로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관계가 러시아 실크로드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역처럼 인적이 드문 핫산역. 러시아 쪽 우스리스크까지 260km, 라진까지 54km, 북한과 더 가까운 곳이다.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이라 보안 요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가까이 갈 수 있었다. 하산역에서 다음 역인 두만강까지 불과 15분. 눈앞에 두고도 갈 수가 없다. 1967년 북한의 벌목공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드나들었고 북으로 수출할 화물을 실은 수송열차가 100대나 대기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엔 제재로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돌아간 상태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핫산의 인구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이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핫산역에서부터 두만강까지는 약 한 4km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핫산 지역으로 가는 그다음에 이제 낮은 선봉까지 연결되어지는 54km가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핫산에서 6시간 거리에 우스리스크 역이 있다. 두만강에서 핫산을 통과한 열차는 이곳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달릴 수 있다. 북한은 한러 국경 통과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일찍이 병행 가능한 4선제 철로로 교체했다. 북한은 표준계, 러시아는 광계 철로 방식이다. 동해 북부선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우리나라 열차가 북한을 거쳐 이곳 러시아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아, сейчас вы идёт куда? Хасан, да? Нет. А куда? На Москву. Москву? Мы просто с вагоном. Сейчас пристаем. Мы просто с Хасана только приехали. Вот что мы делаем. А сейчас это вагоны есть, газы? Пассажиров в вагоне? Нет? Есть, да? Они куда ездят? Пассажиры вагона? Да. Я не знаю. Ну, кто скорее приехал, то да пустые вроде. Пустые? А пустые, да? Никого, да? 두만강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장거리 승객도 역시 거의 없는 상태. 북러 협력 사업들이 유엔 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모스크바 두만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는 지금 두만강에서 지금 우스리스크로 왔다가 다시 이제 우스리스크에서 두만강 쪽으로 나가는 기차입니다. 지금 이제 뒤에 승객 차량이 지금 두 대가 붙어 있는데 사실 안에는 그렇게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승객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이 상황을 평화의 바람이 녹여줄 수 있을까? 북한인들은 남과 북,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극도로 경계심이 있는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긴 수소문 끝에 찾고 또 오랜 설득 끝에 건축 현장에서 자벽을 하는 두 명을 만날 수 있었다. 누가 볼까 인적 드문 곳으로 숨고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 인터뷰는 시작됐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5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많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 다 나갔고 회사가 망가지고. 그 제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그렇지. 유엔 제재 때문에. 네. 아, 다 나갔나요? 많이 나갔죠. 한 3천 명 됐는데 지금 다 빠지고 150명이면 그 정도. 국회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렇게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그걸 아직 먹고 살 만큼만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북한 그 공산당에다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열이면 아홉은 그래 생각해요. 기카가 되면 여기 나와서 누가 돈 벌로 나올 사람도 자체도 네, 그거는 잘못 전달된 게 이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도 저처럼 우리 장군님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만난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저 하루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이거 하자 인민들이 자 잘 살기를 바라지 말인데. 하늘, 바다, 땅 그 어디에서도 꼭 평화를 지키겠다. 두 정상이 약속했던 그 순간을 눈물로 지켜봤노라 했다. 우린 하나였다. 왼쪽으로는 금각교와 블라디보스톡 항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로 관계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1860년대 이 극동지역으로 이주해왔던 한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연해주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프리몰스키 크라이주 그리고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블라디보스토크는 실제로 불평등한 베이징 조약을 맺고 중국에게서 빼앗은 땅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독수리 전망대. 러시아 키릴 문자를 만든 키릴로스와 메소디오스 형제 동상이 세워져 있다. 푸틴은 극동의 중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장 먼저 자유경제특구로 개방했다. 우리에게도 북방경제교두보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경제협력시대의 핵심 거점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완성은 무시할 수 없는 러시아의 저력을 말한다. 당시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자료들이 있는 철도 역사 박물관. 2km가 넘는 강폭의 깊은 수심, 강추위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차와 자동차가 함께 건너는 아무르 복합교량공사는 10만 명이 동원된 인력 중 1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가장 힘든 공사였다고 한다. 피눈물 흘리며 고려인이 몸을 실었을 옛 열차도 상처투성이로 서 있고 산 자들의 오늘은 죽은 자들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만 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통해 산 자들의 일상을 든든하게 받쳐낼 수 있는 아무르 대교가 세워졌듯이. 이곳은 구 아무르 철교입니다. 옆에는 신 아무르강 철교가 2009년도에 2.7km에 이른 긴 철교가 완공됐습니다. 이후에 구 아무르 철교를 이곳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이와 같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아무르를 마지막으로 완성체가 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제 우리에게도 유라시아 횡단의 길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하바롭스크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파트스코의 마을. 한중 러시아인이 섞여 있었던 88여단이 주둔했던 곳이다. 중국에서 세운 중국 동북 항일연합군 전승기념비가 채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중국 정부에서 한 거예요? 예예 예, 중국 정부에서 한 거예요. 중국에서 한 거예요. 중국이 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중국인들도 여기 계셨으니까 러시아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 여기서 자기들이 그 관광지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 건물도 지어놓고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오픈한다 하더니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아마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합니다. 여기 뭐 88 부대 본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다 있었던데요. 중국 정부가 러시아 영토인 이곳에 자신들의 항일 역사 유적지를 직접 공을 들여 조성해 놓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완전히 우리 그러니까 발티산 운동하던 그 한인들의 무덤이었어요. 여기가 한인들의 무덤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지금 다 중국식으로 지금 다 지금 이제. 근데 그 자체가 여기 없는 거예요? 한인 뭐가 아무것도 있어요? 없지요. 여기 그냥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울타리도 그전에는 그 철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싹 콘크리트로 다 해놓고 그다음에 정문도 있죠. 싹 중국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보훈처 그 직원이 아주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다 들어있네. 아스톤이 다 들어있네. 어쨌든 музей да строим, и потом откроем, место откроем, он благоустроим, вокруг асфальтируем. Хорошо. Не знаем, ну вот пока. Пока денег нету. Нет, денег есть, по-моему. Денег есть. Сейчас. А где кто пальган чиги тай? Ну где-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совместная была это. Судигон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з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중국에서 이거 출판한 거예요 재작년에 이 책을 갖다가. 아 그다음에 그거 이제 1943년 10월 5일 때 이제 이 88 사단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이 김일성이 이제 이게 소련 군대의 캐피탄으로 있는 거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사진 보세요. Еще раз объясните здесь. Это кладбище. Да. Совместный кладбище это. Там похоронено и корейцы, и русские, и китайцы. И 88 사단. Он недалеко здесь. Я знаю. Вот здесь по этой улице вот так. Не-не, вот прямо. Вот прямо идти. Через 100 метров. Хорошо. 옛날 부대가 있었던 그 유적지라는 거 아니요. 기념탑 바로 옆에 당시 88부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만주의 동북 항일연합군은 일본군의 거센 토벌공세에 밀려 이곳까지 건너왔고 당시 정규군과 별도로 국제 88여단을 편성한 것이다. 중국인이 여단장을 맡은 88여단 항일부대에 고려인도 여자들까지 무려 60여 명이나 부대원으로 있었다고 하니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혁명기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도시 하바롭스크. 하지만 지금 그 흔적은 간데없고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이다. 성모 승천 성당이 보이는 하바롭스크 콤소몰스카야 광장. 전 연방 레닌주의 청년 공산당 동맹인 콤소몰을 본따 이름 지어진 광장이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당 활동이 불법화되고 이들 콤소몰 동맹도 해체됐다. 광장의 중앙에 기념비가 서 있는데 5년간의 러시아 내전에 참여한 볼셰비키 혁명 시민군을 기리는 러시아 내전 희생자 위령탑이다. 혁명 때
피로 물들었다는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 거리는 이제 하바롭스크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무르 강변 위로 러시아에서 여름철에만 볼 수 있다는 백야의 하늘이 신비롭게 펼쳐진다. 잠들지 않는 여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도시는 행복에 취해 만단다. 지난 2012년, 푸틴은 신동방정책을 제시하면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누스키섬 개발을 선언했다. 그해 9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공항 확장과 금속교를 짓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극동기술대를 통합해 극동연방대를 세웠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극동연방대학교입니다. 올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주변 4강, 다시 말해서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곳으로 초청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나인 브릿지를 제시하였다. 올해는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9월 남북한 정상회담 때문에 두 나라 정상들은 참석하지 못한다. 하지만 남북회담의 성과로 남북러 3개국의 협력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천연가스관 매립지 현장을 보기 위해 누스키섬 중앙발전소를 찾아가 봤다. 이곳의 가스도 시베리아에서 관을 통해 끌어다 쓴다고 한다. 두 차례 한러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로 논의가 됐던 것이 바로 2011년 이후 중단된 남북러 가스관 재추진이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누스키섬에 있는 중앙발전소입니다. 이 중앙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시베리아산 그리고 사할린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져와서 지금 이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나인브릿지 사업 중에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가져가기 위한 이런 건설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PNG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이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 러시아와 가스 협력 확대는 산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총 1,122km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천연가스를 받아 쓰는 프로젝트다. 여기에 북한도 동참한다면 통관료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액화 천연가스보다 훨씬 저렴한 연료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동 러시아와의 교류에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이 동해안 백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9년부터 동해양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 미나토 노선의 페리오를 개설했다. 우리의 북방 경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의 영향으로 인적 교류가 증가하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동해항에서 출항해서 22시간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항 다음날 오후 3시에 2시에 도착한 크루즈입니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그램이 제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한러 간의 수산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9년간 정상회담 한 번 없이 지냈던 한러 양국은 이제 막 빗장을 열었다. 그로 인한 시장 변화가 벌써 이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세관이 뭐 이제 근무에 시간에도 이제 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지금 조금씩 발전이 조금씩 미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물동량도 그만큼 지금 화주들이 신뢰를 얻어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기술 세계 1위, 항만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하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 날개를 펼칠 곳이 없는 공허한 기술력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 경제는 침체된 우리 경제의 비상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기술력과 이들의 막대한 자원이 함께한다면, 그리고 이 관계 속에 북한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멋진 미래가 펼쳐지겠는가. 한국에서 진출해 있는 영농 기업의 밀반 농장을 찾았다. 정부가 러시아와 함께할 경제협력, 나인 브릿지 중 하나가 농업이다. 연해주에는 기름진 토지가 많은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경작 가능한 면적의 80%를 방치시키는 상황이다.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밀밭. 만 헥타르가 넘는 밭을 운영한다고 한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러시아 우스리스키 지역의 밀 생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좌우로 보시는 것처럼 광활한 대지에서 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인 브릿지 사업 중 농산물 수입에 대한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많이 막 진출을 했다가 의욕적으로 했다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준비 없이 진출하고 또 여기에 있는 문화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농지원센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런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험, 그런 저 착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단단한 구리로 연결된 땅이다. 우스리스크 지역 고려인들의 문화 중심지로 러시아 한인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9년에 개관한 고려인 문화센터.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밑줄에서 핏줄로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전하며 오롯이 고려인만의 것들을 지켜내고 있었다. 다른 많은 소수민족들 중에서 사니까 좀 이렇게 자기 문화를 지키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북한 춤이든 한국 춤이든 어쨌든 민족적인 춤을 추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깊고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7시쯤에 와서 학교 다닐 때 10시까지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하니까 저희들도 좀 마음 좋고. Был набор по школам. Меня пригласили здесь барабанить. И я был увлечен именно игрой на барабанах. И мне это нравилось. И я решил попробовать. Мне нравится во время игры вот чувствовать эту причастность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к иностранному делу. Я чувствую, что какой-то вклад в всеобщую культуру делаю. И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 чувство.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если грустные танцы, когда мы танцуем, то я чувствую танец, каждое движение, и прям отдаю всю себя, чтобы танцевать хорошо. И также на веселые танцы. 고려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전시된 역사관. 여기는 처음에는 첫 역사관이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고려인 역사가 시작했는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사는 고려인들도 여기 나오기 전에 고려인들 어떻게 살았는지. 1860년대 초 거듭되는 흉년을 피해 두만강을 넘어 정착한 1세대 고려인들. 주로 그 독립운동 할 때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때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활동가들이 러시아에서 나와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국을 어떻게 모국을 이렇게 해방시킬 그런 노력.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합방이 통과되고 돌아갈 조국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연해주 고려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을까.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은 연해주의 고려인 독립군들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연해주의 고려인 독립군들은 볼셰비키 군들과 합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러한 혁명적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 고려인 독립군들이 소위 빨치산, 빨갱이로만, 공산주의자들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료들과 새로운 어떤 사실들에 의하면은 결국 고려인 독립군들은 항일운동에 여러 가지 협력한 성과들이 있고 또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이곳으로 건너와 이룬 140년의 역사다. 빼앗긴 조국을 위해 피를 뿌리고 그토록 원하던 해방도 됐는데 다시 조국은 반토막으로 나뉘어져 돌아갈 수도 없는 땅이 되었으니. 시정부가 세워질 적에 처음에 적어도 아주 가시적인 것은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한성정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해,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 대한국민의회 정부라 그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총 길이 9,288km. 이곳에서 모스크바까지 총 60개나 되는 역을 쉬지 않고 달리면 6박 7일이 걸린다고 한다. 동해에서 출발해서 북한, 중국을 거쳐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철도가 개설되면 더 싸고 더 빠르게 물류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공산권 국가들의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반대해왔던 북한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드디어 회원국이 됐다. 이제 당당하게 28개 가입국과 독소조항 없는 공정한 협약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대륙철도 진출에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국 종단열차가 연결되어진다면 한국에서 유라시아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물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러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면 우리는 TSR의 종착역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극동의 심장 하바롭스크역으로 출발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밤새 달리는 야간 열차에 몸을 찔렀다. 만약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홀로 여행한다면 백야가 있어 밤늦게까지 이국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여름철이 좋을 듯 싶다. 양쪽에 2층 침대가 있는 객실 칸이 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기차 차창 밖 풍경은 환하게 펼쳐지고 덕분에 잠 대신 야식을 청했다. 아침 9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한 하바롭스크 기차역. 밤새 달려온 기차가 서자 선잠에서 깬 얼굴들로 기차역이 부산스러워진다. 네, 밤새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발해가지고 하바롭스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바롭스크 지역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바롭스크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총괄했던 군사도시로 지금은 극동 지방의 행정, 산업,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17세기 탐험가 하바로프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광장엔 레닌 동상 대신 하바로프의 동상을 세웠다. 하바롭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다. 또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핵심 근거지로 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하바롭스크 향토 박물관. 이곳은 극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1894년에 세워졌다.
하바롭스크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볼로차의 북하 전투 등 혁명군의 활약상이 전시돼 있다. 피로 물들었다던 레닌 광장. 유명했던 국민 가수. 민중들이 겪었던 삶의 흔적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인들은 러시아 붉은 군대의 승리가 바로 조국의 독립과 직결된다고 믿었다. 놀랍게도 그 당시 백군과 맞서 싸웠던 고려인 볼셰비키의 유물이 이곳 박물관 수장고에 귀하게 보관돼 있었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됐던 그 시절의 우리 이야기. 우리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독립운동사의 빈칸. 봉인을 풀고 나온 것은 깃발이었다. 바로 한인사회당 창당 깃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 밖으로 내쳐졌다. 남한에서는 이념 문제로, 북에서는 정통성 문제로 묻어버렸다. 항일운동사 사상 가장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이다. Очень высокое мнение. Я люблю эту картину. Мы много раз смотрим на нее и гордимся тем, что наш музей сохранил это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1916년 한인 최초로 볼셰비키 당원이 된 김 알렉산드라. 하바롭스크 인민위원회 외무위원으로 사회당 창당에 실질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하바롭스크가 백군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체포돼 그녀는 33 나이에 총살당한다. 혁명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던 아무르가 어둠의 시대에 태어나 짧게 살다간 죽음을 품고 강물은 또 그렇게 흘러 생명을 키워내고 사람의 삶을 담아낸다. 솥대가 세워진 곳. 소수민족 나나이족의 집성촌 시카치 알리안 마을이다. 한가롭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마을 주민. 사실은 생업이다. 나나이족은 풍성한 아무르강에 의지해 어족 자원을 생계로 하여 살아온 북방계 몽골리안들이다. 아무르강에서는 거대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이들은 물고기 껍질로 옷을 해입었다고 한다. 마을 강변에는 특별한 유적지가 있다. 신석기 시대 조상들이 바위에 그려놓은 암각화.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암각화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제 몇 개 암각화가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시카치 알리안 유적은 강가에 있어 사람들이 가까이서 유물을 볼 수 있었지만 그만큼 훼손도 심했다. 아진데? Не знаю. А это, да? А это первый, да? Да, я думаю, что дальше нам сказал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что здесь есть мамонты. Мамонты, да, красивые, да? Ну, понятно. Давайте поищем. 이곳에서 상류 쪽으로 5km나 되는 거리에 100여 점의 바위 그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다.
Вы потом ее посмотрите, да? Расскажите, что там, что здесь это. Значит, здесь, да, здесь маска. Мы говорим, лицо, маска, личина. Угу. Это одно и то же. Угу. Маски носили шаманы. Угу. Вот в данном месте находится личина с оскалом, ну, с оскалом, то есть зубы видны. Угу. Мы говорим, что это сердитая маска. Ну, на хабу. Хо. Тебе. Хо, ну, да, иго. Хан, он говорит, иго.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눈이 양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간빙기를 거치면서 돌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마 깨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요것만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이는 게 이제 눈. 예, 양눈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говоришь, пригласите нас в Южную Корею. Мы готовы. 그림이든 춤이든 살아온 날들을 남기고 싶은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힘들게 겪어낸 고난과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세대에 전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песня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рождени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Кто открыл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Что, где, почему? Кто родился, кто написал? И вся его история. Чем он богат, знаменит, и чем он славен. Наш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Ура! 연해주 곳곳에서 140년 뿌리내리며 살아온 고려인들의 삶을 만났다. 혹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한 것은 희망이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이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남한, 북한, 이념을 떠나 북방을 호령했던 발해의 후손 한 핏줄인 우리는 이곳 연해주에서 평화 그리고 통일된 내일을 꿈꿔본다.